뭐 미스데이 나간다 그러죠? 뭐 미스데이 나 맞나요? 꽃이 됐다가 꽃이 피지도 못하고 꺾어졌다가 관청의 구설이 있지 않으면 이분 자체가 어? 오, 진짜 이분 있었어요, 자체가 선생님. 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내 인연, 어? 너 돈 벌자고 인연, 어?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팍도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000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몸수. 은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눈가가 기분이 안 나고 기운이 안 그래? 나고 너무 슬퍼요. 목소리에 힘도 없어, 어떡해. 기운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요. 사는 게요 너무 치욕이에요. 인생사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지 모르게 막 우울하면서 몸이 처지면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어? 사람들 때문에 너무 받은 이게 막 모욕감 같은 게 너무 들어서 아, 나이 촬영을 하지 말을까 아마 아우, 안 되죠.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거든요, 제가. 아우, 이렇게 짐 싸들고 왔는데, 아, 근데 막 1등트럭까지 그런 대절해서. 생각까지 들었어요. 막 우울감에 막 그런 감에 아, 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지 막 그런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68년생이거든요. 여자 이씨예요. 아, 여자 이씨. 네. 참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에요. 미모가 아름답고, 어? 그러니까 요즘 옛날 말하면 그런 뭐 미스데이 나간다 그러죠? 어? 뭐 미스데이 나 맞나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쪽으로 나간다 그러죠. 그런 쪽으로 나가서 내가, 어? 높은 줄을 타고도, 어? 내가 가다가 꺾어지는 형수죠. 꺾어지죠, 이분이. 네네. 꺾어지는데 파란만장한 삶이 있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내 모습으로 인해서 인기를 먹고 살라 그랬거든. 네. 인기를 먹고 살고 나는 사람들한테 꽃이 되라 그랬거든. 네. 꽃이 되라는 수준인데 꽃이 됐다가 꽃이 피지도 못하고 꺾어졌다가 그런 형세죠. 이분은 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파 쪽을 조심해야 돼. 에? 인파 쪽. 인파? 인파는 뭐냐면 이 인파 쪽이 갑상선 유방. 갑상선 유방. 이쪽 인파선 쪽을 조심해야 돼요. 이분이 한때는 이게 왔었을 거예요. 한때는 이분이, 네. 왜냐면 갑상선 이 인파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항상 조심해야 돼, 이분은. 이 인파 쪽이 이게 잘못 이게 되면 막 살이 불어났다가, 어? 사람이 막 너무 힘들었다가, 어? 막 이런 그 저하증이 떨어지는데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인파로 그런 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건데 약을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분은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인파가 타고 들어가면 유방 쪽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운이 안 좋을 때 네. 이러한 병이 이렇게 발복하는 건가요? 그렇죠. 운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몸이 막 불불 떨려요, 제가. 왜요? 몸이 떨리면서, 어? 왜 이분으로 인해서, 어? 상처받은, 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어? 치가 떨릴 정도로 몸이 막 오돌오돌 제가 떨려요, 지금. 그래서 막 말을 해도 막 말이 막잘안 나와. 어? 네. 아우, 미칠 것 같아, 그냥. 왜냐면 막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있지, 이게 막 있지. 아니, 막, 욕이 나와, 욕이. 자기가, 물론 잘못한 게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 받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너무 힘들게, 어? 심적인 걸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 어? 용서할 수가 없어. 네. 내 인연. 어? 너돈 벌자고 인연. 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이 소리가 나와. 너무나 한맺힌 이 여인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살면서도 너무나 많았어. 많았는데 네네. 이 이씨 여자 때문에 네. 더 두 번을 죽었어. 두 번을 죽은 개가 나와. 두 번을 죽인 격이 돼버렸어요? 아, 너무 힘들어. 응? 이 이씨 여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야.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야.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어? 상황이 되다 보니,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근데 산자와 죽은자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 어? 마음으로 상처받고 왔는데 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어? 더 힘든 일이 벌어져서 내 인연 소리가 나오고, 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
너는 돈 벌어서 좋겠다. 지금 어? 죽은 분들이 그런 마음 억한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은 거야. 아니 아직까지도 그런 심정이세요? 심정이지 지금. 얼마나 한매치고 너무나 응? 왜? 너무 침묵 중에 살았던 이 여인들이야.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죽은 자와 산 자가 너무 용서할 수가 없다래. 응? 너무 분해서. 응? 근데 이 시여인이 운기가요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서고 꺾였다 옮겨서고 진짜 오뚜기 같은 인생이야. 지금은 어쨌든 간에 어? 나름대로 꾸준하게 나가고 있잖아 이분이. 맞아요. 어? 나가고 있잖아. 네. 자기 잘난 맛에 나가고 있잖아. 응? 잘났어 또. 이쁘기도 하고 잘났어.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도 아주 이쁘고 미모가 출출해.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지. 알고 있지. 이분이 자체가 잘 살면서 꺾어진 인생이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로 관청의 구설이 있지 않으면 이분 자체가 법적으로 이 양반이 분명히 걸렸을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 진짜 있었어요 자체가. 선생님. 하여튼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흠집을 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복이 있단 말이지. 금전은 있어요? 금전복이 있어요 이분이. 어... 금전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꺾어졌다가 쓰고 꺾어졌다 쓰고 근데 건강이 가장 응?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분 운이 풀리는 기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초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기도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를 켜준다면 그래도 이제 건강초를 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순위 1번인가요? 네네. 네. 네, 건강적으로 항상 그 임파적으로 안 좋으니까. 네, 좀 네.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지금 키시는 초는요. 네. 며칠 정도 활활 타오르는 건가요? 이거는 5일 정도 타죠. 그래요? 네, 끄지 않으면 5일 정도 타는 초예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네. 초발언 하시는 손님도 있어요? 그럼요, 있죠.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러면 이분은요, 자기가 타고난 사주의 DNA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아. 살고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본인이 아무리 어떠한 일을 벌리지 않으려도 상황 따라서 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삶 자체가. 왜? 내가 혼자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주부로 살 수 있는 여인이 안 되잖아. 가정주부로 살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 사람은 가정을 꾸렸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펼치고 살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좀 내돌아다니셔야겠네요. 그렇죠. 만인들의 꽃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보게끔 내가 보여줘야잖아.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그 똥고집인가요? 그럼요. 고집 만만치 않아요. 고집 얼굴은 이쁘고 미모는 추도하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 사주에 접한 사주예요. 그래서 가감성이 있지. 대담성이 있지. 자존심 상당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 자기가 웬만해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굽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분이 일생에 살면서 네. 한 번은 굽히렸을 일이 분명히 있어. 한 번은. 왜? 세상에. 내가 잘못을 안 했지만 그대들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눈물을 물고 자존심 굽히고 한 거지. 이야. 제가 오늘 조사해온 거를 네. 아 진짜 너무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흰색 소복까지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난 오늘 이렇게 왜 이 이씨 여인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냥. 혹시 그 분하고 억울한 그 기운들이 네. 이 이씨 여자분에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거든. 한둘이 아니에요. 이 분하고 억울한 이분들이 죽은 자 이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촬영을 끝나고 네. 그분들의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빌어드려서 좀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대신해서? 대신해서. 네. 대신해서. 왜냐면 이 시연이 할 수는 없잖아. 그분이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거를 이제 산자와 네네. 죽은 자를 연결하는 무당으로서 네네, 빌어주시겠다. 네네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제가 빌어드려야죠. 그러면 어떠한 그래도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 한이 많고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응? 노염 푸시고 하시라고 빌으면 그분들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 미스 코리아 미에 당선되셨던 이승현 씨 사주 갖고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승현 씨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에요? 예, 저도 요즘에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그 위안부 누드를 한번 찍으셔갖고 그 할머니들 굉장히 환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리고 그런.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직방으로 느껴지셨나봐요. 근데 뭐 이 씨 그 여인은 뭐 자기가 만들어서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겠죠. 상품으로 만든 데 자기가 이제 출연을 했겠죠. 그렇지,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 아, 기획은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의도적인 건 아니고 누군가의 이거를 해서 한 것 뿐이잖아. 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억울하긴 하지. 억울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또 귀신 같은 점사 감사합니다. 네.